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붓으로 공부하는 법 배우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상당히 주제가 하나인데 한자가 많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고 공통점은 실하고 관계되는 것만 있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가는 실 멱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실로 있다, 묵다 라는 뜻을 가지는 한자를 한번 19자 배우시겠습니다. 실로 있거나 묵다 라는 한자를 배우시겠는데요. 먼저 이어멜께, 손자손, 멜께, 이을께, 이을속, 이을락 한번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어멜께, 멜께, 이을께, 좀 혼동되죠? 또 여기 보세요. 이을, 속, 이을락 다 이어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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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런 거 조금 구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 한자 보시면, 맺을결, 맺을약, 맬께, 뭐, 거느릴총, 멜류, 얼굴빤 다 메어. 메어, 실로 묶다라는 뜻이 또 있죠. 또는, 이을, 속, 모을종, 얼굴주, 묶을 뿡, 꿰맬뽕, 기울선, 이을찬. 이런 식으로, 실로 뭔가 하는 행위, 있거나, 묶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한자들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19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천천히 첫 번째를 보시면, 이어멜께는 손톱 쪽 위에 이제 어떤 고정해 놓은 모습에다가 실상에 손으로 딱 잡고 이렇게 실을 꼬는 거죠. 그래서 이어매다라는 뜻을 가져서 사람이 하는 행위인데 비슷한 종류끼리 이어서 묶어 놓는 행위여서 계열이라든지 직계라든지 계보라든지 이런 말로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인문계열, 치과계열, 육과계열, 내과계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열, 직계, 계보, 사람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 묶어 놓는 것들을 묶음 이렇게 계열 이어매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런 이어매는 걸 앞에 아들을 집어넣어서 아들이 다시 대를 이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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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을 같이 간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 이어가는 표현을 손자 자손손이라고도 하죠 대대 손손 후손 이럴 때 사람 아들이 대를 이어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사람인이 붙게 되면 뭐냐? 바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있는 걸 뜻해서 어미니 말하면 이을개가 아니라 아래 여기 예시에 있다시피 관계계라고 외우시는 게좀 편하십니다. 그래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사람인이 붙으면 관계, 아무것도 붙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을 이렇게 묶듯이 묶어 놓은 공통점과 어떤 필요 부분에 이어서 인위적으로 묶어 놓은 그런 것은 이어멜게. 그다음 사람이 붙으면 멜게. 우리가 서로 메어져 있는 것, 그래서 관계계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어멜께, 이을께 안 하고 그냥 멜께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훈음이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조각난 조각난 어떤 실을 묶어서 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 더하기 진짜 이을께만 쓰면 되는데 조각 조각 조각을 여기다 앞에 실사를 집어넣어서 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었다니까 계속 중계무역, 중계, 중계방송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간다는 뜻을 보시면 좋겠고 이을속자 볼까요? 앞에다가 실사 쓰고 뒤에 팔매를 썼으니까 뭔가를 팔아요. 물건 파는 게 실사, 이어져서 팔아요. 이렇게 되면 매진이겠네요. 그래서 연속, 속. 출, 이을속자에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뒤에 편 나오는 거 속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어져 있다. 실로 쭉 이어가고 있다. 근데 판매가 연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걸 듣기만 해도 참 장사하는 분들은 좋은 단어 같아요. 그 다음 이을락자 보시면 앞에 실사 쓰시고 뒤에다 각각각을 쓰셔서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실로 이렇게 묶듯이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다, 연락이다, 이런 식으로 락자입니다. 각각각 발음이 락 발음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몇 자가 더 있어요. 우리 떨어질 락도 그랬듯이. 그래서 락 발음하는 거에 주의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맺을 결자도 뒤에 길할 길자의 발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길 발음이 어떻게 됐어요? 결 이렇게 됐죠. 실로 맺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결혼할 때 쓰는 한자죠. 결혼, 결말, 종결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의 길할 길. 길하다는 말은 좋은 날, 길한 날, 손 없는 날, 다 좋은 날 이렇게 해서 그런 날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해서 맺을결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죠.
그다음 매질약자는 칠사의 구기작인 이 구기가 국자를 상징하는 한자예요. 이 작자가 여기서는 약 발음을 했고요. 국자하고 약속하고 관계가 없고 실과 실을 이렇게 묶음을 해놓은 모습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자가 나왔다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이 점은 뭐냐 이렇게 딱 묶음을 해놨던 매듭을 좀 그린 게 아닌가. 그래서 묶다. 약속이라는 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랑 내가 그렇게 하기로 뭐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그거를 지켜야 그건 약속이 되는 거죠. 약혼도 그렇죠. 우리 결혼하기로 미리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충분히. 자, 그다음 멜개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한자 잘 보시면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원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위쪽은. 그래서 멜개 또는 격 발음을 해서 칠격다 할 때도 격 발음을 하죠. 그래서 발음이 두 개가 있고요. 아래다가 실사를 집어넣어서 매어요. 매어. 그래서 계류, 연계, 매어 놓는 겁니다. 도망갈까 봐 이렇게 어거지로. 그러니까 이 멜개자는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매어서 놓은 거를 뜻할 때 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래도 보시다시피 제가 실사 이렇게 꼭 써야지 점세 개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 한번 드렸던 예시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멜개는 매어 놓되 어떻게 된다고요? 강압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느릴 총자도 뒤에 바쁠 총자가 발음하고 실로 이렇게 다 묶어오다라고 해서 거느려오다 해서 총장, 총리, 교장하고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범위가 상당히 커요. 많이 흩어져 있는 걸 한꺼번에 다 가지고 거느리다의 총자니까 우리 대통령 할때 거느리를 통하고도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매일 요를 또 한번 볼까요? 뒤에 소축이니까 농경 사회에서 소를 또 묶어서 우리가 같이 쟁기질도 하고 구루마도 타고 하죠. 구루마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저는 구루마 타봤거든요. 어려서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훈장님이 몇 살이나 되셨길래 구루마를 타봤지 하실 수 있는데 시골에서 큰 혜택입니다. 정말 구루마도 타봤고요. 구루마 타고 가다가 소가 응가하는 것도 다 봐고 오줌 싸가는 것도 보고 어렸을 때긴 한데 이렇게 소를 묶어 놓는 걸다 봤던 것 같아요. 유대 아버지가 소주 끓이는 것도 보고 그 소죽 냄새도 기억나요. 어려서 다 봤던 것 같아요. 요즘 아들은 그런 거 얘기하면 무슨 조선시대 얘기하는 줄알 거예요. 그래서 멜류, 실사의 소축자, 매어 있다, 소를 매다. 이거 유대 시험도 정말 잘 나오는데요. 유 발음이 유가 돼서 유대관계 할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얼굴 반자 보시면 앞에 실사 쓰고 뒤에 반반 써서 우리 반창고 할때 쓰는 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자가 발음이니까 전체 신체를 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로 묶다로 보시면 좋겠고 반창고 좀 유념해 보세요. 아, 반창고가 한자였어? 이렇게 보시는데 급수 1급이나 4번 정도 가면 이렇게 한글 쭉 써놓고 반창고를 한자로 써라. 뭐 이런 문제도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한자로 쓸 일은 없지만요. 이을소자 보시면 칠사에 불을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불러서 서로 야 인사 좀해 아는 사람이야 인사하십시오 이런 사람에서 서로 연결해 주어서 서로 몰랐던 사이를 불러들여 실로 묶어놓는 그런 모습을 소개. 인간관계에서 제일 큰 자산이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이 좋은 사람이 연결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죠. 반대로 사람을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보면 사람을 소개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래서 중매하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겠죠. 소개. 모을 종자 보시면 종 발음이 종 그대로 돼서 실로 이렇게 모아서 묶어 놓는데 종합할 때 씁니다. 이것도 좀 오늘은 옛날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어려서 명절에 제일 인기 있었던 선물이 종합 과자 선물 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인척이 명절에 되면 저희 집에 이렇게 아빠 엄마한테 선물을 갖다 주면 당연히 우리 거죠. 근데 저는 장녀입니다. 제 위에 아무도 없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한 건 장녀 대접을 톡톡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자 박스를 열면 순번대로 가져가는데요. 자유예요. 큰딸이다 보니까 선택권이 아주 넓은 거죠. 막내는 우리가 다 갖고 간 다음에 하나씩 하지만, 뭐, 큰 누나가 다 먹겠습니까? 막내도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때 종합 과자 선물 세트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추억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절대 사먹지도 않는데,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줄 보면 앞에 실사 쓰고 뒤에 두루주자를 써서 주 발음 그대로 했죠. 이거 얼굴주 사범급수 1급 구수에 나오는 한자인데요. 주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굴주의 얼굴 무자입니다. 다 실사가 표현하고 뒤에 것들이 발음을 하는 건데요. 이를 꼼꼼하게 미리미리 하는 걸 주무 있게 하다 이런 말 쓰시죠? 그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좀 급수 높은 것까지 좀 제가 해봤어요. 자, 묵글뽕 보시면 아까 반창고 배우셨으니까 이제 붕대 배우셔야죠? 그래서 아직 무너져서 이거 붙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꽝꽝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붕대라는 한자를 쓰고요. 꿰맬뽕자도 실과 실이 만나서 꿰매요. 실로 이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실로 이렇게 이어가는 한자만 지금 배우시고 계는 겁니다. 재봉, 봉합, 실로 하는 행위고요. 기울선자는 뭐 이렇게 기울다가 아니라 착할선자가 발음을 되지만 여기 단어로 보시면 수선집 있죠. 수선집. 옷을 고쳐주고 기워주고. 요즘 양발 구멍 나면 기워서 신습니까? 쉽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죠. 양발 하나에 500원, 1000원 하는 것들도 넘쳐나니까요. 정말 잘 살게 된 대한민국인데요. 옛날에는 다 꿰매서 신었죠. 이 기울선자, 수선집. 옷을 잘 착하게라는 말을 좋게 원상복귀 되듯이 하는 것을 수선이라고 합니다. 이을천 보시면 실사의 뒤에 도울천을 쓰셔서 실처럼 연결해서 이어가다라는 뜻으로 보는데요. 도우면서 이어가고 이어가고인데 단어를 좀 보시면 많이 쓰진 않지만 천서라고 해서 실마리서를 써서 전대의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걸 좋은 의도로 쓰는 말이에요. 찬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로 있다 한자를 배우셨는데 이어 멜게 손자손 멜게 이을게 이을 속 이을날 정말 다 이어요 보셨습니다. 그 다음 또뭐 봤냐면 매들결 매들약 멜게 거늘총 멜류 얼굴반 배우셨고 이을소 모을종 얼굴주 묵글뽕 그 다음 꿰멜뽕 기울선 이을찬까지도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실로 읽는다라는 한자들을 좀 배우셨는데요. 잘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해서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실하고 관계된 한자 영상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붓으로 공부하는 법 가는 실력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가는 실력이 들어간 한자 중에서 옷감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단이라든지 명주라든지 여러 가지 삼베라든지 있겠죠. 실의 성질을 보면 실이 느슨하다든지 촘촘하다든지 뭐 줄어들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번 주제로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비단을 한번 보시는데 비단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7자나 됩니다. 비단견, 비단비, 비단능, 비단비, 비단단, 비단체, 비단증. 여러분 비단 한자가 이렇게 많은지 아셨습니까? 실하고 관계된 한자에 다 비단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한자가 많다는 얘기는 정말 한자를 아니 비단을 좋아했다는 얘기고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비단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중국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교류가 많았던 우리나라는 비단을 상당히 좋아했고 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옷감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비단이라는 한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단이 총 7자나 됩니다. 제일 비싼 비단부터 어떻게 다르는지 뭐 공통점은 다 비단에다가 뒤에 뭐가 왔느냐만 붙이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보시면 비단견도 뒤에 벌레연이라는 한자거든요. 연 발음이 견돼서 우리 뇌고체에서 만든 비단 실크를 뜻합니다. 그래서 견직물 할때 쓰는 한자고 얘도 똑같아요. 기할 게 기한 천이다. 쉽게 볼수 없는 천이다. 해서 비단기. 기라성을 좀 보시는데 일제시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단기, 비단라. 오늘 비단라는 좀 빠졌네요. 그래서 별성에서 기라성. 비단이 쫙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별이 그렇게 비단길처럼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후학들이 아주 대단한 유명한 사람들이 줄지어져 있는 걸 우리가 기라성 같다라고 표현하죠. 일본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비단릉 하면 언덕릉 자 발음이 릉 발음을 하고 실이 서서 비단릉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실사는 비단이라는 말을 주고 릉은 발음을 주니까 뒤에 있는 한자가 어떤 단지만 파악하시면 좋겠고 그대로 발음 안 되고 발음이 좀 변하면 그것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능선은 부채선을 써서 비단으로 만든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단비도 보통 천이 아니다 라고 해서 안일비를 쓰는 겁니다. 천민이 노비가 비단을 감히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비단할 때 쓰는 비단 단자입니다. 지금은 비단이라는 철이 인견이 많잖아. 그래서 싼데 뭐 기계로 만드는 진짜 실크가 아닌 그게 더 진짜 실크보다 부드러운 세상이 되는데요. 옛날 사람도 쉽게 입을 수 없는 천이니까 안일비에 여기도 이제 비단 단을 써서 여기 비단 단 바로 나왔죠? 층계단을 쓰는데 비단에도 계급이 있겠죠. 그러니까 레벨이 있겠죠. 좋은 비단, 중간 비단, 그다음 아주 나쁜 비단, 조금 더 비단 취급 간신히 할수 있는 비단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단의 층계단 좀 급이 있었다. 주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한복집들을 주단집이라고 하죠. 이게 명주 주자 써서 주단 다 비단이라는 표현입니다. 비단채도 보시면 풍채채는 아주 보기 좋다라는 뜻이어서 실 중에서 아주 보기 좋은 비단에서 우리가 비단 꾸러미를 또 채단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비단 증자 보시면 여기에 거듭 증자가 발음을 하는데 증서라고 해서 솜서자입니다. 그래서 비단과 솜을 증서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별표를 했듯이 보통 실사에다가 뒤에 증자가 오면 증인데 회자가 오면 그림 회자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회화라고 하죠. 그때 쓰는 회자니까 모양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혼동하실까봐 좀 메모를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옷감의 종류를 보시는데, 깁사, 모시저, 명주주, 솜서, 종이지. 자, 아까 비단을 9자나 배우셨다면, 이제 옷감 종류, 깁이 뭔지, 모시가 뭔지, 명주가 뭔지, 솜이 뭔지, 종이는 왜 이렇게 실사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깁사는요, 실사에다가 적을 소자가 발음을 하고 있는데, 보통 얇은 하얀 천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모자모를 써서 관복 입을 때 검은 깁을 만든 모자를 사모관대라고 할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깁사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적을 소가 발음을 하는데 깁 얇은 하얀 천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모시저자라고 하는 한자는 뒤에 싸을저 모을저가 발음을 해서 여러 가지 모시 그 실을 갖다 모아야 만들 수 있는 옷이잖아요. 접포 모시하니까 갑자기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봤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좀 눈여겨서 많이 봤었던 프로예요. 거기에서 어떤 남편분이 평생 하얀 모시 옷만 입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 그 모시 옷을 누가 다 하냐? 부인이 합니다. 근데 모시 옷이요. 꼭 풀을 먹여야 입을 수 있는 옷인지 아시죠? 그걸 항상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모시를 다 해서 다려서 풀 먹여서 다 걸어놓으면 남편은 또 그거 입고 빼꾸도 신고 나가서 시내에서 다방 가서 차 마시고 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 많이 욕 먹었죠. 사람들한테 모시 옷 생각나더라.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할머니의 사랑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할아버지가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서 얄밉더라고요. 엄청 힘든 일인데 모시죠. 모시입니다. 명주주는 말미암을 이우 발음이 주 발음했고요. 유는 주 발음합니다. 집주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주, 주단 할때 쓰는 주자였고 솜서자는 같을 여자가 서 발음하니까 1급 정도의 시험도 나오거든요. 여 발음이 서 되는 거 정말 조심하시고 우리 용서할 서자도 그렇잖아요. 서 발음 마음쯤 들어가면 증서 아까 비단증자 솜서 유서라고 해서 버들유자와 솜서를 쓰면 버들개질을 한자로 유서라고 합니다. 시 같은 데에서 많이 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이지자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사의 성시씨는 나무 뿌리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갖다가 삶아서 실처럼 쭉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종이라고 해서 종이지에도 실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나무로 만드는 실처럼 연결해서 만드는 종이, 지폐, 신문지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마지막으로 실의 성질이라고 해서 어지러울 뿐 얽힐 규 팽팽할 끼인 느스날완 가늘세 가늘섬 줄어들 쭉 무늬문 이런 식으로 실이 어떻다 실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만든 한자를 좀 보시는데요. 어지러울 뿐은 실을 다 나누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어지럽고 정리가 안된 것으로 분쟁, 내분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고요. 얽힐 구는 얼굴 구라는 얽혀 있는데 실이 얽혀 있듯이 그래서 구명 얽혀 있는 걸 밝게 하는 게 구명 얽혀 있는 것을 탄압하거나 밝혀내는 것을 규탄 이렇게 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팽팽할 긴자는 위에 있는 한자를 못 찾았어요. 이게 위에가 굳을 견 단단할 견자 그다음 아래 실사를 써서 실이 아주 단단하게 서로 잡고 있기 때문에 팽팽하다는데 쓸수 있는 말이 긴장감, 긴축하다 이런 말쓸때 갑자기 긴장감 이렇게 확 줄여버리는 거 그래서 긴축, 재정 이럴 때 쓰죠. 그다음 느슨할 완은 팽팽할 긴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또 뒤에 실을 갖다가 당겼더니 옷감이 느슨해지는 거죠. 우리 왜 니트 옷 입으면 목이나 손목이 늘어지는 것처럼 느슨하다 해서 완급, 완화, 이완 이럴 때 쓰는 거죠. 우리 완행열차 할때 쓰는 완자입니다. 이자는 느슨할 이자고요. 가늘세 자 보면 밭에 실이 떨어지면 보입니까? 여러분 큰 이불 막 여러 가지 있는 데에서 머리카락 하나 빠져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늘다 미세먼지, 세균 이럴 때 쓰고 가늘섬자 또 다른 보면 부추섬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우리가 정구지, 솔 이렇게 사투리 표현하는데 표준어 부추 아시죠? 가늘섬자 부추, 국산 부추는 상당히 가늘잖아요. 실만큼이나. 그래서 국산 부추, 가는 부추, 실처럼 가는 부추에서 가늘다인데 섬세하다, 섬섬옥수 아주 가느다란 여자의 손을 상징하는 한자인데요. 섬섬옥수 미인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미인은 손이 상당히 예뻐야 되는데 이것도 TV에서 본 여담을 잠깐 하면 TV에서 아주 그손 모델하는 분이 나왔는데 우리가 광고 보면 손만 나오는 광고를 보통 그 연예인 손이 아니라 그손 모델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집을 취재를 간 TV를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손이 예쁜데요. 손의 그 예쁜 기준이 손가락이 길고 깨끗하고 아주 흉터가 없는 손이어야 되는데요. 흉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만 또 보험을 드셨더라고요. 정말 예쁜 손을 가지셨더라고요. 길고 가늘고. 근데 그 손이 재산이다 보니까 집안 살림을 친정 어머니께서 다 해주시고 손을 다치면 안 되니까 음식을 절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청소는 당연히 안 하시고 그래서 늘 손에 마사지하고 크림 바르시고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우아하게 계시는 장면을 봤는데 손 모델은 많이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주부는 혼자 사시면 모를까. 그래서 아이 간식을 줄 때도 칼을 사용하지 않고 장갑 끼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는 모습이 TV에 나왔어요. 섬섬옥수 미인을 상징하는 건데 가늘고 이쁜 손 되기 힘들더라고 그거 보니까 저는 절대 가늘고 이쁜 손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줄어들 축자입니다. 줄어들 축 가늘 여기 잠잘 숙자가 축발음 되겠죠? 축척 압축할 때 쓰는데 잠잘 숙자 여기 실사인데 실이 잠을 잔다는 말은 실을 이렇게 잠재워서 염색을 한다거나 실 어떤 만드는 공정에서 실이 이렇게 줄어들다라는 말에 줄어들 축자가 됩니다. 저는 줄어들 축자에 조금 추억이 있는데요. 옷을 그 신혼 때 예쁜 앙고라 옷을 하나 장만을 해서 입었는데 그 세탁법을 잘 모르는 어릴 때라 그냥 뭐 유연 세제에 이쁘게 해서 이렇게 빨면은 되는 줄 알고 살살살 빨아서 널어서 그 다음에 입으려고 했더니 배꼽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싼 앙고라 티를 몇번못 입고 배꼽티로 만들어 버렸던 기억이 있는데 실이 다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아주 큰돈 주고 세탁법을 배웠네요. 줄어들 축. 어지러우면 저번에 한번 무늬문 때 보셨는데 비슷한 종류죠. 자, 펼펴보시면 무늬문은 벌써 앞에서 보셨고, 이 어지러우면은 똑같은 실사의 그럴 문인데 그럴 문을 위로 넣으면 어지럽다 해서 글씨를 아주 실타래처럼 아무렇게나 막 찢어버렸다는 거, 초서체로 막 아무렇게나 썼다는 걸로 보셔서 문란하다.
이럴 때 많이 쓰죠. 어지럽혔다는 말로. 똑같은 그럴무가 실사인데 앞에 오면 무늬가 되고 위로 가면 문란하다가 되니까 그리 먼저냐 실이 먼저냐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 사람들을 상당히 혼동시켰다는 뜻이죠. 비단 종류 이거 배우셨어요? 비단견, 비단기, 비단릉, 비단비, 비단단, 비단채, 비단증. 7개 배우셨네요. 9개가 아니라. 깁사, 모시저, 명주주, 솜서, 종이지 배우셨고, 어지러움은 얼킬규, 팽팽할긴, 느슨할완, 가늘새, 가늘썸, 줄어들춤, 무늬문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유익하신가요? 구독, 설정 하시고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 실사 한자 마지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붓으로 공부하는 법 중에서 실사 공부하셨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배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실사, 가는실멱자 관련된 한자 다섯 번째 시간 마지막인데요. 실사, 멱, 이런 한자들이 기타적으로 들어간 한자들이 상당히 많겠죠? 꼭 주제가 아니어도 실과 관련된 한자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줄급, 인연년, 끊을절, 등급급, 거느릴통, 비킬년, 포겔륜. 많이 보셨던 한자들일 거예요. 자, 또는 번성할 범, 풀력, 그다음 모일회, 그림회, 목밀교, 역글편, 낚싯줄륜, 매질체 이렇게 해서 한 14자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급수 좀 낮은 자에 왔던 한자인데 합자가 급발음 되는 것 때문에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한자고요. 실을 많이 모았어요. 합했어요. 필요한 옷감, 필요한 것들 또는 필요 없는 것들까지도 모았다면 필요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곳에 주었다. 밥을 주면 급식이고 공급이고 지급이고 이렇게 주다라는 말로 바뀌네요. 두 번째 인연연자도 상당히 여러 번 봤던 한자인데 프롤로그하고 조심하셔야 되는 한자고 뒤에 멧돼지 단자예요. 그래서 돼지를 서로 이렇게 묶어요. 돼지를 잡아서 잔치도 하고 또는 돼지를 묶어 놓듯이 서로 인연을 묶는 것, 인연을 맺는 것. 그래서 인연, 혈연 할때 쓰는 연자가 되겠습니다. 멧돼지 잡고 이렇게 묶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실로 묶어 놓는 거죠. 끊을절자를 보시면 그 묶었던 것들을 끊는 작업인데 원래는 위에가 빗색이 아니라 제가 원자를 좀 써놓으면 잠깐만요. 위에인데 이 끊을절자는 위에가 빗색이 아니라 칼도가 원자예요. 칼도가. 그런데 지금은 빗색처럼 써서 해석을 빗색으로 해버리는데 원래 끊다니까 끊어버리다가 되는데 빗색으로 해도 여자색이라는 뜻이 있어서 여자 너무 야한 것 또는 그런 성적인 것만 밝히는 걸 단절시켜버리다라고 쓰는데요. 우리가 끊을절자라는 한자들 많잖아요. 일곱 칠의 칼도 있는 것도 그거는 구체적인 것을 뭔가 절단한다라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귀는 걸 끊어버린다든지 단절한다든지 거절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걸 끊어내는 걸할땐이 절자를 써요. 등급급도 급자 발음 그대로 가서 그 급마다 매듭을 딱 지어서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등급, 진급, 계급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급자입니다.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한자 급수 시험 보실 때뭐 3급, 2급 이럴 때 쓰는 급자가 되겠네요. 그 다음 한자 거느릴통을 보시면 채울 충자가 들어가서 여기 채우다.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다 같이 싸그려서 딱 갖고 오는 것을 다시 또 거느릴통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통일, 정통 이럴 때 쓰는 통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킬년자 보시면 앞에 실사에 뒤에 가릴간인데 여기 보시면 나무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표시해놓은 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려내는 것처럼 실로 옷감을 만들고 실을 염색하고 천을 만들고 뜨개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운 후에 시집을 갑니다. 익힌 후에 가다라고 해서 익힐련 연습 훈련 이런 말을 쓰겠죠. 포겔룰자도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천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보여서 누란 지위나 누란 지세라고 표현하는 여러분 계란 포개일 수 있습니까? 우리 할수 없죠. 그래서 아주 위태한 지경에 계란을 이렇게 쌓고 있다가 확 넘어져 깨져버리니까 아주 위태위태한 포교 누란 지위라고 하죠. 번성할 번을 보시면 민첩할 민자에 가는 실맥을 써서 이 민첩하다가 재빠르다. 빠르게 실이 확 만들어지는 거. 자,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 때는 실 만드는 게 힘들지만 기계가 만들면 순식간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주 민첩하게 번성하다라는 말은 빠른 시간 안에, 민첩한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번성, 번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풀역자를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가 지켜보다 역자에서 위에 있는 한자가 눈목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다가 풀어해 간다서 우리가 이제 연역법이라고 해서 그 연역법이라고 하는 걸 철학 시간에 많이 배우시죠?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경의서당에는 한자 공부가 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다? 뭐 도금으로 배우는 게 있다. 붓으로 배우는 게 있다. 붓수 특징으로 배우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모아서 배우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들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 모으면 다시 모아서 이렇게 또 귀결하면 귀납법이 되는 거죠. 풀어간다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이 풀역자가 번역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풀어 해치다가 되는 겁니다. 번역할 때는 앞에 말씀원이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그림의 자는 저번에 제가 뭐할 때, 비단 증할때 한번 보여드렸던 한자죠. 그래서 그림회, 실사의 모일회, 회화 할때 쓰는 한자입니다. 목멜교 자는 사결교가 그대로 교 발음을 해서 목을 매서 죽이는 교수형 할때 쓰는 한자입니다. 오늘 좀 배우시는 한자들은 실사가 들어갔지만 아랫급수에서 또 주제로 또 묶을 수가 없어서 기타 한자들 마무리로 보시면 좋겠어요. 역불편을 보시면 뒤에 작은 책이에요. 아래 이 책책자 보이시죠? 책들 작은 것들을 크게끔 이렇게 꾸러미꾸러미로 딱 모으는 작업이어서 아래 보십시오. 편집. 개편, 위편 3절 들어보셨나요? 가죽끈으로 묶었는데 세 번이나 끊어졌다라고 해서 공자가 주역이라는 책을 그렇게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더니 책이 다시 다 너덜너덜해서 또 가죽끈으로 묶고 있는데 그 가죽끈만 져도 세 번이 끊어졌다고 하니까 몇 번이나 봤을 것 같으세요? 만 번? 몇만 번? 가죽끈이 쉽게 끊어지는 끈이 아닌데 그게 세 번이나 대단한 공자이시죠? 낚싯줄윤, 실사의 둥글윤을 써서 낚시할 때 쓰는 건데 경륜이라고 해서 뭔가를 낚싯줄을 잘 다스리듯이 다스리는 것도 또 경륜이 있다. 이럴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매줄 채자 보시면 임금이 실로 나라와 나라의 조약을 체결하다 할때 쓰는 한자입니다. 임금이 여권에다 관계와 관계를 맺다. 이런 말로 쓰는 한자죠.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죠. 자, 오늘 실사부스가 들어간 한자들인데 약간 좀 낮은 급수여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줄급, 인연년, 끊을절, 등급급, 거미를통, 이길년, 포겔류 좀 쉽죠? 그 다음 번성할 번, 풀력, 그림의 목멜교, 역불편, 낚싯줄륜, 매줄채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장, 부수, 실사가 들어가는 한자들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 마무리가 됐고요. 반복해서 좀 몰아보기도 하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수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